네, 아이가 지나요. 여기가 좋네. 일단 뒤에. 올해까지는 조금만 네. 쉬려고요. 그래요. 우리 권진아 씨는 휴식을 취했고 우리 샘김 씨. 예. 네. 뭐 했어요? 저요.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둘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이제 샘김 씨 얼굴만 봐도 웃겨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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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저는 뭐 똑같죠. 토핑 토핑 작가님 왜 웃어요? 진지하게 해보려는데. 아, 서운하네. 작가님, 이게 그렇게 터질 일이에요? 아니, 잠깐만. 내가 진지하게 지금 한번 해보려는데 제작진분들 웃으시면 안 되죠? 웃지 마세요. 지금 진지해요. 지금 이 노래 좋은 노래입니다. 아니 진짜 아니 뭐 연결 있겠죠. 그냥 아무렇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전 아무거나 쳤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주세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녹음한 걸 들으면은 엉망일 텐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쳤냐고요? 아 이거는 말을 해달라고. 잘한다. 말을 해달라고 답답해. 빨리. 그냥 뭐 홀톤 이렇게. 그게 그게 며칠 만에 핸들이 뽑혔죠? 아니. 죄송한데 시승 중에 뽑혔어요. 시승 중에. 아 시승 중에. 시승 중에. 여기 가고 있는데 저 아저씨 죄송한데 그 아버지 이제 아시는 분이 아, 죄송한데 이게 핸들이 흔들려가지고 이거 아 그거 그냥 하면 돼. 그래서 하다가 이제 주차 섰어요. 이제 시내. 이게 핸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거리지? 탁 하는데 갑자기 탁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저씨가 뒤에 계셨고 옆에는 저희 어머님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눈이 마주치고. 다시 껴가지고 이렇게 다시 껴서 이렇게 누른 상태로 제가 돌아가지고 아 그 끼면 돌아가는구나. 어, 아 그래갖고 반납했어요 바로. 어, 네. 그 F1 레이서 분들이 레이스 마치면은 핸들 뽑고 이렇게 위에다 놓고 내리시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네. 핸들이 생각보다 아까 못한 거 하자고요. 저거 알람 아 그래 한번 걸어주세요 리버브. 아, 좋았어.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너 빼고 다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 어때? 어, 너 빼고 다 일어났어 좋은데? 나만 못 일어난 거 같잖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요걸로 따서 쓰세요, 여러분. 네, 사연 계속해서. 읽을게요. 아 근데 덥네요. 네. 또 이게 또 노래도 하고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평생 효사팬님이 어 비긴어게인에서는 엄마가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빠네. 엄마 아빠가 예민하대요. 제 인생 행운일 것 같아. 들려주세요. 아, 안 들어볼 수 있나요? 여기 다 있는데요? 안으롭고 남친도 필요 없다고 했더니 엄마께서 그럼 적재랑 먹어. 엄마가 보냈으니까 와서 하나 먹으라고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적재님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타르트 왜 먹으러 안 오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타르트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가요? 몰랐어요. 이거 알았으면 갔죠. 아무튼 타르트 네, 맛있는 건 혼자 먹어야 해봤는데요.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예. 소리나 소리. 제가 신청합니다. 양아주실로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겠습니다. 소리나 소리. 소리나 소리. 소리나 소리. 머리 제대로 다리엔 다리. 아. 뭐라고요? 그 머리엔 머리 그 다리엔 다리 그 노래 같아요. 그게 뭔데? 이렇게 짜는 거 있는데. 우와. 이거 진짜 신나는데. 아, 와 원투의 엉덩이라는 곡이래요. 맞대요. 우와. 엉덩이. 원투 원투.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까지. 네, 재현 씨. 그렇게까지. 머리엔 머리. 소리나 소리. 오늘 약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말씀하시네요. 전반적으로. 네. 베이스 오늘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무슨 말 하다 말았죠? 소리나 소리. 아, 소리. 아, 이게 정해진 라인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냥 코드로 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한번 웃겨보려고 한다. 적재님 기타를 한번 믿어보는 걸로. 아. 보남이 형 입에서 적재님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하다 되게. 이 쉐이키 나와요. 예, 1절도 저기 뭐야 1집 녹음할 때도 야 기타 그렇게 치면 안 돼 이러면서 이랬는데 이제 제가 상당히 기습한 것입니다. 까뜨 까뜨 까뜨가 어딨어. 여기에 까뜨가 어딨어 이 사람들아. 까뜨 까뜨 까뜨. 근데 1년 된 거죠. 둘 셋 꼬불꼬불꼬불꼬불 봐도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부르릅 짭짜 부르릅 짭짜 맛 좋은 라면 가루 가루 고추 가루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해줘야 돼. 아니 뭐야 이거를 해줘야 돼. 이게 뭐지? 거기 기억이 안 났는데 저 고역대로 가루 가루 고추 가루 이거 해줘야 돼. 와 그런 게 있어요? 아 당연하죠. 뭐 있는 있는 네. 일 톤 같은 거 없어요 여기는. 어 꼬불 꼬불 그냥 바로 해줘야 돼. 아니 근데 한번 저도 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호 형은 전혀 모른다는 금시초문이라는 어떤 그런 표정을 네, 아니 예. 제레미 패션의 레모네이드 할 때부터 저 패션? 패션에 감각이 없어 이마에 네. 이마에 이렇게 승호 형이 티, 티 났어요? 승호 형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하나 가 있을 때가 보통 보통 처음 듣는 얘기를 듣거나 예, 좀 예. 황당한 얘기를 듣거나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셋 중 하나거든요. 네. 패션한 사람이 그 레모네이드를 크셔가지고 이제 레모네이드 하는 눈? 아니 지금 잠이 덜 깼나 봐요. 아니 지금 저기 보남 씨가 잠이 덜 깨가지고 저랑 같이. 아 근데 보남 형 사연 읽을 때부터 어, 입이 나르네 뭔가. 하모니카 어, 소리 들으면 요즘에 어. 그 입에 하모니카 물고. 어. 그 아. 고통 참기 전방에 때리는 거야? 아. 그 자리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강제로 하모니카 불 수 있겠노? 요즘에 이렇게 나는 거 화음이 이렇게 멋있겠다. 아, 그게 고통이 완화돼서 한번 그 청취자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강제 하모니카 부는 그게 있거든요. 아, 목에서 뭐 터지는 소리가 난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아, 정말.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정말. 아, 취소 진짜 너무 좋아요. 취소해서 빵터졌어. 노래. 아, 취소. 야간랍 취질 역사상. 아, 취소, 취소. 아, 취소, 취소, 취소. 취소. 아, 이거 처음에. 아, 죄송합니다. 1절만 제가... 부르는 친구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1절만 줬는데. 아, 이게 좀. 적재. 야간 작업실. 아 지금 너무 슬퍼서 조금만 있다. 아. 아유 슬픈 생각이 나가지고 멜로디가 아 네 아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아 요정 요정님이 와 진짜 재밌다. 새해 들어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 이게 아. 야 보나면 에어로빅 에어로빅 동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깜짝 놀랐어. 아니, 깜짝 놀랐어. 로봇이 나가지고. 아니, 뭔가 리듬이. 네, 아 뭐가 좋아요. 아 좋은데요. 아 진짜. 예. 아 진짜 웃긴다. 위기에 빠뜨리겠습니다. 아, 이런 곡이 있구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음악 여행. 겨울에 떠나는
기타 소리도 뭐라고 병이 났네 지금. 아이고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때요 재환씨한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어땠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경험들을. 어떤 거 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웃음이 나가지고요. 네. 기분 좋잖아요. 네. 저희 또 그룹이었기 때문에 얼굴 한번 웃음이 납니다. 네.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게 요즘 재환스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있나요? 암호준재님들과 함께 해주면 너무 좋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때요? 요즘에 재환씨의 귀를 사로잡은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왜 자꾸 웃으시죠? 아니, 왜 이렇게 둘이 두번 맞추면서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 아주 질투나네. 아니 왜 그래 도대체? 네. 아니 왜요? 웃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재원 씨 보면 웃음이 나는 걸 어떡해요? 네. 와. 오케이. 어때요? 아 저는 호랑님인데 네. 진짜 거기서 최고를 보내주세요. 아 보따리 중 애초에 보따리 중 애초에 보따리 중 최고를 보내주세요. 보따리 중 애초에 진짜 최고로 이정은님한테는 보따리 보따리 중 애초에 이거. 저는 왜 근데 그 이거 이거 저도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그 뭐죠? 보따리 조용히 해. 박준영 씨. 그 뭐야? 아, 그게 얼마나 갑자기 뭐예요, 그게? 걸렸어, 이게. 아, 이거 너무 딱 맞는데. 아, 딕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약간 좀 부산적이라. 제가 지금 예. 보따리 조용히. 아, 아들에게 킹 받은 님입니다. 적스트. 저 오늘 초5 아들 태우고 운전하는데 아 진짜 아 이건 좀 잠시만요. 야 정말 초등학생들의 뭐랄까 그런 순수한 마음. 초5 아들 태우고 운전하는데 옆에서 저를 지그시 보더니 엄마 심해어종 닮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조금 살짝 약간 돌출되긴 했지만 아, 저 너무 킹받는데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아들이 제대로 킹받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아 미치겠다. 아니 뭐 아들이 뭐 그런 거는 용서해 줘야죠. 뭐 킹받는다고 뭐 어쩌겠습니까.